간단 명료 자동차 TMI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방송 본격 자동차 방송 카메가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동차 전문 기자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대 나온 전문 기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네 가지 차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과연 어떤 차가 가장 첫 번째 나올지 궁금한데요. 가장 요새 핫한 차라고 한다 그러면 전기차겠죠. 그럼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면 도심에서 짧은 주행 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마트용 차로 많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최대의 전기차 박람회인 EV 트렌드에서 무려 포르쉐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포르쉐가요? 포르쉐라면 이제 내연기관의 최강자인데. 그러니까요. 뭐 왜 굳이 전기차 회사 박람회, 전기차 박람회 왜 메인 스폰서가 됐을까요? 전기차가 있나 보죠? 그렇죠. 포르쉐가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강자긴 한데 포르쉐가 만들었던 최초의 자동차는 전기차였어요. 정말요? 1898년에 P1이라는 상용차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전기차는 배터리가 좀 부실했던 거고 내연기관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옮겨탄 거죠. 130년 전에 이미 포르쉐는 전기차를 만들었고 그렇죠. 물론 그때 기술을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 타이칸이라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는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미 한 2만여 대 생산 물량이 사전 계약이 모두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200대 정도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정도는 사잖아요. 그럼요. 뭐 저희도 월급 받으면 그 정도는 한 대씩은 살 수 없잖아요. 뭐, 네. 안타깝습니다. 그 타이칸의 최고 출력은 한 600마력, 제로백은 3.5초, 대단한데요? 한 번 충전에 500km. 와, 그래서 3.5초면 하나, 둘, 셋, 100km. 근데 그 포르쉐의 타이칸보다 더 뛰어난 전기차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페라리? 아, 람보르기니?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느낌이 안 들잖아요. 안 들죠. 예, 크로아티아의 31살 먹은 리막이라는 사장님이 만든 리막 전기차 회사가 그 컨셉 1, 컨셉 2를 만들었는데 컨셉 1을 만들었을 때는 부가티, 람보르기니하고 단거리 경주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리막이겠어. 와, 도대체 몇 초길래 그리고 제로백이? 컨셉 2 같은 경우에는 네? 제노바 모터쇼에서 나왔는데 제로백이 1.85초. 띡, 100. 그리고 마력이 1888마력. 와, 로켓이네요. 완전 로켓이죠. 이 로켓에 현대차가 천억 원을 지분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 샀습니까? 아, 이렇게 좋은 회사는 현대차가 가장 먼저 알아봤을 리가 없죠. 아. 포르쉐가 굉장히 많이 샀고 중국 회사들도 많이 사서 네. 현대차는 뭐 같이 기술 제휴 정도? 의사결정하고 나면 열람 정도? 천억인데? 아, 뭐 그 정도면 감시덕지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브랜드를. 그럼 거기서는 아, 우리가 차 잘 만들 수 있는데 니네 주머니 사장을 해서 양산을 만드는 거야. 해서 고성능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고성능 M 브랜드에도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프로토타입으로 초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고 리방하고 같이 해서 또 현대차가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수소 전기차도 고성능 모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전기차라는 거를 보면서 네. 아 이게 이 정도로 고성능이면 멋있긴 한데 네.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핸들 조정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 1.8초면. 예, 얼마 전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네. 그 BMW i8 사고 나는 거 보셨어요? 아, 네. 근데 차가 휘청휘청휘청 하면서 빵 박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토크가 굉장히 세요. 네. 그 가솔린 모델은 뒤로 갈수록 힘이 강해지는데 전기차는 초반부터 강하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는 게 어떤 능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운전 능력이 그만큼 못 따라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리막의 컨셉 1을 그 탑기어의 진행자 운전 네.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도 운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가고 전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제 사람의 판단보다 차가 훨씬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고성능 모델이 나올수록 야, 이 차 진짜 일반인들 타고 다녀도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또 하나의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브랜드를 한번 공개해보죠. 어딥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타 앉아있는 소파에 바퀴가 달려있으면 그런 차가 있어요? 아,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차입니다. 네? 그 캐딜락. 아, 장의사 차.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뻔한 차는 싫다. 요새 네. 그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이 워낙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차를 좀 뭔가 다른 걸 타고 싶다라고 해서 수입차를 사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근데 벤츠, BMW 사람들도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특색 있는 차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캐딜락 브랜드의 차들이 엄청나게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 그 미국의 명차, 프리미엄 네. 브랜드, 자동차 하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타는 자동차가 캐딜락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차 에스컬레이드 타고 왔잖아요. 네네. The Beast. 그 비스트. 괴수. 야수. 네네. 와 근데 그 차 진짜 멋있긴 하더라. 근데 캐딜락 브랜드가 정통 미국 브랜드로의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성장을 해오긴 했는데 네. 이 차가 좀 오만했는지 좀 아니면 좀 개선이 좀 덜 됐는지 뭐 프리미엄은 이래야 돼.
이런 느낌을 좀 가졌었는지 뭔가 각진 느낌을 주면서 할아버지의 소파에 바퀴를 달려놓으면 캐딜락이다 라는 조롱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런 좀... 그리고 한국에서는 캐딜락이 각진 이미지로 처음에 나왔다가 이후에 좀 이렇게 장의사 차량으로 좀 이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요. 캐딜락은 두 번 탄다, 결혼식 할 때 한 번 타고 죽으면 한 번 탄다. 아. 뭐 이런 조롱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젊은 이미지로 디자인을 좀 개선을 하고 벤츠 뒤에 BMW가 좀 식상하다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찾기 시작하면서 캐딜락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사실 멋있어요. 그러면서 2014년에 500대밖에 못 팔았는데 네. 무려 2016년에 1000대를 돌파하고 2017년에 2000대를 돌파하면서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캐딜락 같은 경우에도 캐딜락 하면 뭔가 이제 사장님이 타야 되는 차 같은 느낌인데 막상 가서 물어보면은 여성분들을 공략하는 브랜드 전략을 굉장히 짜고 있어요. 굉장히 프리미엄처럼 보이고 세련돼 보이거든요. 예, 차도 약간 둥그스름하게 좀 네. 바꾸고 옆에 그 힐을 넣는 공간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정말요? 차 안에. 그러면서 정말 그 홍보 부장님도 여자야. 그럼 뭔가 여성들의 감성을 맞추기 위해서 매장도 꾸미고 차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그 캐딜락의 성장의 주역은 단연 프리미엄 세단 CT6예요. CT6가 어떤지는 이주 앵커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죠? 예. 캐딜락 CT6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춘 미국의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CT6는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편의 사양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딜락에게 있어서 한국이 주요 시장이기 때문일 텐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이어서 한국이 5위 시장이라고 하니까 취향에 맞출만도 하겠죠. 일단 내부를 보면 최상급 가죽을 사용해서 수작업으로 만든 내부가 꽤 럭셔리해 보이고요. 또 시트 조절이 최대 20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전 좌석에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의 쓰진 않지만 어디 가서 자랑하기 참 좋은 기능이죠. 차체의 62%를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대형 세단 특유의 무거운 느낌이 덜하고요. 기본적인 차선 유지, 앞차와의 간격 유지 같은 안전 사양도 탑재됐고 미국 캐딜락에서는 슈퍼크루즈라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입니다. 밤에도 10가지로 전방 영상을 볼 수 있는 나이트 비전, 이거 정말 비싼 차에만 들어가는 기능이죠. 내비게이션 연동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큼직한 12인치 클러스터, 이게 전 트림에 적용됐고요. 발로 여는 트렁크, 마트 갈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34개의 스피커, 기대하는 대부분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벤츠, BMW 타시는 분들 겉보기에도 좋고 주행감 좋고 이거 다 알겠는데 비싼 차에 이런 것도 없어 하는 불만, 캐딜락 차를 이용할 땐 없을 겁니다. 자, 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캐딜락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 작년에 한국 GM이 막 구조 조정하고 막 그럴 때 네네. 사람들이 야, 저 철수하면 우리 AS 못 받는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네네. 캐딜락이 사실 GM 코리아거든요. 그렇죠. GM의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캐딜락은 저 GM 아닌데요? 하면서 멀뚱멀뚱 있다가 판매량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비밀이지만 공공연한 일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밝혀드립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차는 뭡니까? 이왕 GM 얘기 나온 거, 쉐보레 네. 얘기 조금 더 하죠. 그럴까요? 네, 쉐보레. 올해 하반기에 쉐보레에서는 두 대의 차가 나옵니다. 한 대는 대형 SUV 트래버스. 네. 두 번째는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 트래버스는 버스예요? 아하. 죄송합니다. 윙버스 뭐 이런 건가? 아, 너무 나갔나요? 근데 이게 사실 그 트래버스는 대형 SUV고 네. 콜로라도는 픽업 트럭이에요. 근데 대형 SUV하고 픽업 트럭은 한국에서 잘 안 팔리는 차예요. 예전에 그 베라크루즈가 나왔다 단종이 되는 뭐 완전 망신을 당하기도 네네. 했고 그 차 여러 차 한국에서 팔리는 차는 다 만들다는 현대차도 픽업 트럭은 안 만듭니다. 대신 뭐 이렇게 뭐 트럭 같은 거, 1톤 네. 트럭 같은 걸 만들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또 제일 그 좀 핫한 차가 뭐죠?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 쌍용차를 끌어올렸던 렉스턴 스포츠가 네네. 픽업 트럭이고. 네. 그리고 현대차가 한 2만 5천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그 임원이 잘렸다는 비운의 차. 팰리세이드. 아.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네. 그러면서 대형 SUV 시장하고 픽업 트럭 시장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쉐보레가 이 정도로 올렸으면 우리가 미국에서 잘 팔고 있는 트래버스나 콜로라도를 좀 팔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하면서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 근데 이번에 서울모터쇼에 나왔는데 차 괜찮아요. 그래요? 예. 트래버스는 굉장히 그 가족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내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어요. 그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강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픽업 트럭 사는 사람들은 취향이 좀 독특해. 아, 특이한 사람들 많이 사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분들 많이 사요. 예, 예. 그리고 남성분들 굉장히 덩치 크신 분들 많이 사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캐리어도 얹어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자전거도 얹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요트도 좀 끌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이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개조하기 굉장히 좋은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오. 아, 그러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잘 팔리겠죠. 아, 근데 차 살 때 뭐가 중요하죠? 가격. 가격이 중요한 건데 비싸요?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GM 차를 수입해서 파는 차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GM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쉐보레의 생각은 우리가 미국에서 차를 팔 때는 포드랑 비슷한 가격에 파니까 포드 가격에 포드 익스플로러 가격에 팔아야지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 봤을 때 대형 SUV면 팰리세이드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1,000만 원이 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트래버스가 포드 익스플로러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팰리세이드에 맞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쉐보레는 그 포드에 맞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비싸게 팔고 싶겠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에이 뭐 대형 SUV면 팰리세이드지 네. 이래서 쉐보레는 결국 트래버스를 얼마나 고가의 차, 수입차 이미지로 그 메이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팔릴지가 달려 있을 것 같고 콜로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도 렉서스 스포츠가 굉장히 싸요. 네. 그리고 이걸 트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네. 트럭으로 분류돼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SUV로 브랜딩을 하면서 G4 렉스턴 비싼 SUV인데 네네. 이게 픽업 트럭이라고 싸게 나왔네? 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 그대로 콜로라도를 들고 왔을 때 잘 팔릴 것이냐? 이게 한국 GM, 다시 살아나고 있는 한국 GM의 운명을 좌우할 차인데 이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트래버스와 콜로라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뭡니까? 이번에도 회사의 운명이 걸린 차입니다. 이번엔 어떤 회사예요? 르노삼성. 아이고. 르노삼성의 운명이 걸린 차인데 네네. XM3라는 차가 이번에 서울모터쇼에 나왔어요. 네. 올해 되면 하반기 정도에 나올 건데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이 세단도 아닌 것이 SUV도 아닌 것이 뭐 짬뽕반 짜장반에서 짬짜면 같은 그런 차. 네.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정을 할 잘 못하겠다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인데 XM3가 이제 르노삼성 하면 SM 시리즈 네. 세단 네. 그리고 QM 시리즈 SUV 여기 중간에 XM3라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가 나왔어요.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요새 르노삼성 차가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LPG 모델도 내놓고 하는데 사실은 뭔가의 신차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XM3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좀 침체되어 있던 그걸 신차 효과로 좀 돌파할 필요가 있는데 XM3는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중책을 안고 있어요. 뭐 어떤 중책? 뭐냐면은 르노삼성이 망하게 생겼어. 지금요? 네. 왜 망하게 생겼냐면은 올해 9월이 되면은 르노삼성 부산 공장에서는 닛산의 로그, 미국에다 수출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로그예요. 네네. 근데 이게 단종이 돼. 네. 그럼 이게 단종이 되고 차가 없으면 공장의 한 절반 정도 생산을 안 하네? 그러면은 직원을 한 반을 잘라야 되겠네? 아이고. 라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XM3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도 맞는데 네. 이번에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유럽에다 수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 근데 유럽에서 보기에 요새 그 르노삼성이 계속 파업을 하다가 네네. 요새 좀 뭔가 협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서 보기에 야 니네 자꾸 파업하고 그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부산 공장에서 만든 거 안 살래. 네. 우리 그냥 스페인 공장에서 만든 거 살래. 라고 해서 뭔가 지금 르노삼성 부산 공장이 굉장히 위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임산협의 타결이 되면서 부산 공장에서 XM3가 들어가면 이게 유럽에서 팔려주면 우리 부산 지역에 수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르노삼성 부산 공장이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팔리면 그러니까요. 안 팔리면 되게 골치 아파요.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좀 잘 팔려야 되는 그런 중책을 띄고 있는 차예요. 근데 르노삼성이라는 그 자동차 회사가 이제 르노라는 본사의 어떤 계열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원래 아시아 태평양 정도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아프리카까지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좀 중책을 맡게 됐는데 네.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SM6 있잖아요. 네. 이게 유럽에서는 프리미엄 세단으로 팔려요. SM6가요? 진짜요? 예. 유럽에서는 좀 작은 차 중심으로 팔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D세그먼트 세단인 SM6가 프리미엄 세단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프리미엄 세단을 만드는 개발 연구소가 네?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연구소가 유럽에 있는 프리미엄 차를 만든다는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의 XM3를 보면서 이거 약간 좀 그래도 개발 잘했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르노 삼성이 만든 거래 이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르노 삼성의 그 자동차 개발 현장을 그 김승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시죠. 한번 보시죠.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르노 그룹에서 전략적 핵심 연구 개발 기지로 손꼽히는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르노그룹의 신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프랑스와 루마니아, 한국 등 3개 국가뿐입니다. 르노테크놀로지 코리아는 르노의 중형급 세단과 SUV 개발을 주도하는 르노그룹의 글로벌 탑 연구소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동안 르노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는 C, D 세그먼트 세단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세단 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이름을 날린 SM6를 잘 아실 겁니다. SM6의 해외 판매 모델이 바로 탈리스만인데요.
르노의 유럽 판매 1위에 빛나는 탈리스만의 후속 모델도 앞으로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개발돼 세계 시장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SUV까지 연구 개발 영역을 넓히며 르노그룹의 핵심 기지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강점은 차량의 디자인과 연구, 시험에 이르는 신차 개발의 모든 과정을 이곳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자파 적합성 시험이 가능한 시험 설비는 연구소의 백미로 꼽힙니다.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에 있는 EMC 실험실은 르노 그룹 내에서도 프랑스와 한국에만 있는 핵심 실험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뤄진 지역본부 개편으로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르노 삼성이 소속된 AMI 태평양 본부는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대륙 100개 이상의 국가가 포함된 대규모 본부인데요. 전 세계 43억 명, 약 56%의 인구가 거주하는 이곳은 한 해 1,200만 대의 르노 신차가 판매될 정도로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지역에서 르노의 신차를 연구 개발해 직접 출시까지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에 대한 르노그룹의 기대감은 도미닉 시뉴라 사장의 말로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RTK's key research results of group program. We have expertise here in variou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ess and project, and it is working not only for models, for Korea or present model, but it's also working for future model of the group. Future model for Korea, future model for abroad markets also. 오늘 소개해드린 차 한 대 한 대가 자동차 회사의 운명을 다 좌우하는 차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팔리면 그 회사를 진짜 골치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자동차 회사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일단 차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교훈을 안겨줬던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날까지 카메가진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